연일 퍼붓던 폭우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충북은 이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이재민은 일주일째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묵은 옷과 이불 등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고무대야에 빨랫감을 넣고 직접 발로 밟는 애벌빨래가 한창입니다. 밀려드는 세탁물에 몸은 지치지만 이재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었다는 생각에 없던 입도 솟습니다. 처음 사고 났을 때부터 저희가 지하도부터 그 급식 봉사를 저희가 3일 동안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또 오후에 빨래 봉사에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한 3천 톤, 한 80가구 정도를 저희가 빨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수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수일째 비좁은 텐트와 딱딱한 바닥 생활을 한 이재민들의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생활 터진이 단란하고 없는 거죠. 연구고 뭐고 뭐 달철단 나버리고 우선 경제적으로 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막 한마디로 거지가 된 거죠. 그보다 더 힘든 건 보금자리로 돌아갈 날이 기약이 없다는 것. 불편한 두 다리로 옷까지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던 성일경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당장 복구 작업에 동참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픈 몸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뭐시며 집 사람도 좀 아파요. 그런데 같이 치우는데 가서 못 거들어줘갖고 저는 뭐시면은 그러는 기요. 아빠 아파서 지금 움직이면은 다리가 이래갖고 더 붓는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기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는 못 오게 하는 거죠. 특히 대피소 인원 대부분은 낮에는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태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쪽잠을 자는 생활을 이어가면서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청이나 도청이나 정부 측에서 이 재난에 대한 선포한 것을 너무 오래 실을 끌지 말고 조속히 그걸 해서 이 농가들에게 피해가 전혀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15일부터 진행된 호우 피해 응급 복구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도내 이재민 쉼터 50여 곳에 300여 명의 이재민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도하며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